덕산 개정주, 덕산 개울의 정자 기둥에 적다. 천석들이 종을 한번 보게나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도 나지 않으리. 그러나 어찌 두류산만 하겠는가. 하늘이 울려도 소리 나지 않으리. 하늘이 울려도 소리 내지 않고 장대하게 우뚝 서 있는 천왕봉처럼 남명은 선비의 기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남명과 지리산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은 거의 지리산에 대해 살다시피 하죠. 지리산은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산이다. 어머니와 같은 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명은 평생 처사로, 처사라는 것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산에 있으면서 내 여태까지 살아왔던 올바른 길, 선인들의 좋은 말씀과 행적을 잘 배워서 자기 온축해서 올바른 선비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선비였습니다. 명종이 내린 벼슬을 고사하며 올린 상소, 을묘사직소는 그의 강직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 기틀이 무너졌고 하늘과 백성의 마음은 임금에게서 떠났습니다. 벼슬아치들은 술을 즐기고 재물을 쌓으며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후께서는 궁중의 한 가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선왕의 어린 아들일 뿐이니 어찌 천재와 인심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신은 헛된 이름을 팔아 벼슬을 도둑질하며 그 농만 먹고 지내는 신하가 될 마음은 추어도 없습니다. 당시 정권을 휘두른 문정왕후를 과부라 칭하고 임금의 무능을 맹렬히 비판한 남명, 상소 한 장에 목숨을 걸고 날카로운 직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옳은 말을 하는 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16세기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암울했던 그 사회의 혼란한 시기에 정말 하늘은 울지언정 남명 선생님은 울지 않는 종이 되고자 하신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그 시대가 자기를 흔들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선비로서의 의연함과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천왕봉의 굳건함을 닮은 남명의 정신은 후학에게 이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홍의장군 곽재우를 비롯한 3대 의병은 모두 조식의 문인이었고 문희, 오운, 조종도 등의 의병장도 모두 남명학파였습니다. 경상도에서 유난히 의병활동이 활발했던 건 남명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지리산은 골짜기마다, 지역마다, 장소마다 위대한 우리 선인들의 가르침이 있고 정신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명 선생님이 천왕봉이 되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각자들의 그 큰 정신이, 큰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